저는 장구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0월의 마지막 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. 오늘 뜻깊은 하루 되시고 바깥에 낙엽이 예쁘게 물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슴속에는 행복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시고 계속해서 제가 계속해서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제가 방송에서 보면 박구윤 선배님이랑 박상찬 선배님이랑 함께 장구 치는 모습으로 많이 인사드렸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박상찬 선배님의 한국의 남자, 박구윤 선배님의 나무꾼 이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 제가 한국의 남자라면 여러분들이 헤이라고 해주시면 돼요. 이해하셨어요?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는 무시하세요. 하도 제 공연만 많이 따라다녀가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거든요. 저기 하는 걸 먼저 보세요. 어떻게 하는지. 한국의 남자는 이렇게 하면 돼요. 자,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한국의 남자는 옳지 옳지 아닐까. 자, 갑시다. 박수 소리 한번 쏩시다.
박수 소리와 앵콜 소리 커지는 거 보니까 대구 분들이 대학교 나오셨나 봐요. 앵콜! 감사합니다. 그러면 앵콜 곡으로 다른 가수분들 노래보다는 제 노래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 노래 사랑할라이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나를 아주 뜨겁답니다.
힘든데까지 나오고 그러세요. 손 한번 잡으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세상에. 아이고 할머니 세상에. 아이고 누나 빠마도 하시고. 아이고 눈썹 문신할 때도 됐어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 그래도 정정하시네. 허리도 안 굽어지시고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제가 근무 중이라서 그까지는 못 나가요 지금. 자 앵콜! 앵콜 세 번 시작! 앵콜 네 번 하신 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. 그러면 앵콜 할 텐데 신나시는 분은 나오기는 좀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도 좀 흔드시고 박수도 힘차게 치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아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신 분에게는 대구 시청장님께서 준비하신 보르네오 과거에서 최고 원목으로 제작한 이쑤시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함께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어요? 예! 그럼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나이스! 나 또가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그니까 어라소리 서서히 그래 머리에 반응이 좋았어. 네게 싶은 머리만 내가 멋있고 에헤이어내라 머리를 쳐라 산대로 쳐라 좋다 사자 해뜨는
감사합니다.